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품 안에서 모두 한 가족 아버지의 얼굴빛 비추실 때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우리 모든 교회들이 그 모습을 사모하고 그렇게 되길 원할지 압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고 그리고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아주 놀라운 비결이 하나 숨어 있는데 바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예배로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저 주는 것은 내 것이 내게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매매 법칙이 횡행하는 거저가 없잖아요, 공짜가 없잖아요. 사랑할 때도 어떤 이익이 있을까 따지는 이 세상에서 거저주는 은혜 법칙,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멋지게 통과시키는 믿음의 행위, 찬양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가진 것, 우리 가진 것 주님께 받았으니, 우리 가진 것 주님께 받았으니, 형제 자매와 즐겁게 나누세.
우리 옆에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찬양합니다.
소리 울릴 때 그 모든 눈물 씻어
사신 너를 향해 거룩 영광 어린양께 영원히 영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분의 사랑을 감추할 수 없어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그분을 품어낼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그분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왜 어찌 그 사랑이시리? 왜 어찌 그 사랑이시리? 왜 어찌 주의
주께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드릴 때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좀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시니 우리 고백 드릴 때 자매들이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실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삶에 주가 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소유 삼으시옵소서. 나의 장래와 나의 꿈과 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으로 빚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안에 하나님, 얼마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대로 말씀을 받으시옵소서. 주 사랑과 그 공의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시네.